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죄송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그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예린입니다. 선포해서 우산만 챙겨 네 집 앞인데 그 사랑과 끝난 스토리 난 듣고 뻔한 위로 뿐인 밤 사실 내 맘 깊이 널 향해 소리쳤는데 지금 제가 20대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정신없이 달려왔던 저의 10대의 학창시절 그때 모습을 조금 회상하면서 그때 추억들을 바탕으로 쓴 곡들을 모아놓은 앨범입니다. 네. 그냥 학창시절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짝사랑에 관해서 썼고요. 네. 그 친구 사이였는데 친구를 한 번쯤 다들 좋아하잖아요. 이성 좀 그래서 네, 그거에 대해서 썼습니다. 뭐 제 경험담은 아니고요. 아, 경험담 아니었어요? 네, 경험담은 아니에요. 아, 경험담인 줄 알았어요? 네. 아니, 그런 좀 아련한 스토리를 제가 또 많이 상상을 해가지고, 네. 어떠셨나요? 아니, 첫 촬영부터 다 저희 눈 마주 이제 보면서 얘기를, 가사를 말하는 거잖아요. 준비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. 이게 찍으면서도 아 찍다 보니까 이제 눈 마주치는 게 익숙하다가 됐어요.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예린님 녹음하는 데도 좀 가고 그러면서 조금 좀 가까워졌어야 했는데. 네, 저의 불찰입니다. 그래서 좀 어색했는데 그래도 저희 또 성격이 유들유들해가지고 또 금방 적응한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. 네. INFP. 네, 저는 사실 그거 안 믿어서. 아, 진짜요? 네. 1분만 기다려주십시오. 예. INFP. 그건 어떤 사람? 정의로운 사회운동가. 정의로운 사회운동가. 네. 고민을 못 참는. 우리 옆에 있는 이상 나는 너를 준비됐어 미안해 널 사랑해서 But I can't stop But I can't stop But I can't stop 이번 뮤직비디오는 짝사랑을 해본 분들이라면 되게 많이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요.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이제 서로 약간 갈등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약간 좀 우울한 표정도 많이 담겨져 있고 약간 그런 복합적이고 약간 복잡한 그런 미묘한 감정들이 많이 담겨진 비디오입니다. 어려운 까다로운 질문인데요. 네, 사실 이제 눈 마주치는 것밖에 저희가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먼저 좀 가까워졌으면 눈 마주치는 것도 어색하지 않고 조금 그랬을 텐데 처음부터 인사드리자마자 바로 눈 마주치고 연기하면서 이제 부르느라 사실 저는 힙합 이런 장르를 위주로 비디오를 찍고 그랬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이랑 눈 마주치는 게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서 네, 많이 어색했습니다. 그게 참 기억에 남네요. 개인씬을 다 찍은 사람으로서 그 전화통화로 이제 그리님이 짜증을 내는 부분이 있었어요. 아 모르시죠? 네, 저 몰라요. 제가 전화통화하면서 어디야? 왜 지금 받아? 약간 이런 거 있었는데 뭐 되게 힘드셨겠다. 네, 저의 즉흥적인 말이었어요. 아, 네. 아 그런 연기를 하셨구나. 네, 하고 끊고 이러면서 그랬어요. 아 진짜요? 네, 나 몰랐어. 네. 되게 힘드셨겠다. 기억이 났네요.
네, 제 하이틴 앨범의 타이틀곡 미안해 널 사랑해서 예린 씨와 함께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. 네, 미안해 널 사랑해서 뮤직비디오도 많이 봐주시고 노래도 많이 들어주세요. 네, 지금까지 그리 예린이었습니다. 안녕. 안녕. I'm not afraid to die.